안녕하세요, 이팅입니다. 오늘은 오르조 3종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오르조는 커피 대신 많이 드시는 제품인데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인이 잘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점과 보리의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오르조 35g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규격은 가로 10.5cm, 세로 13.5cm입니다. 제품은 종이로 되어 있고요. 이 상자 안에 3.5g의 스틱이 10봉지 들어있어요. 잠시 후에 개봉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커피 대용차가 만들어진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유럽에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때문에 커피 유입이 차단되면서 보리, 민들레, 치커리를 로스팅해서 커피를 대신할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개봉해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틱이 10개 들어있어요. 오르조 35g 이 스틱 하나를 한번 물에 타서 먹어볼게요. 커피 그 원두 가루의 향이 나거든요. 그러면 물에 타 먹었을 때 또 어떤 맛일지 한번 물에 한번 타볼게요. 이게 왜 커피 대용차라고 하는지 마셔보자마자 알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아메리카노의 그 씁쓸한 맛 있잖아요. 완전 다크한 아메리카노는 아니고 살짝 뭐 마일드한 그런 아메리카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쓴맛의 마지막에 보리의 향이 입안에 확 오는데 이거 왜 커피 대용차라고 하는지 드셔보시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르조 35g의 제품은요, 스틱으로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외부 활동이나 사무실에 두고 한 잔 한 잔 드시기 편한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제품은 오르조 135g입니다. 규격은 가로 10.5cm, 세로 11cm입니다. 제품 포장은 종이로 되어 있고요.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르조 135g 제품은요, 전에 보여드렸던 35g과 맛은 같지만 이 제품은 분말이 통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맛 조절이 용이한데요. 진하게 먹거나 연하게 먹을 때 양 조절하는데 수월하겠네요. 그럼 우선 제가 제품을 개봉해서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나 직접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여시면 안에 이렇게 마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여시면 이제 안에 오르조 분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꼭 뚜껑을 꽉 닫고 보관해주세요. 마지막 오르조 푸포입니다. 푸포는 어린이라는 이태리어예요. 이태리어에서는 어린이들이 아침 식사 때 곁들여 마시는 차라고 하네요. 이 오르조 푸포의 용량은요, 200g이고요. 규격은 가로 9cm, 세로 17cm입니다. 제품은 유리병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뚜껑은 철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 개봉을 해서 맛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쓴맛보다는 보리의 구수함이 조금 더 진해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도 커피의 맛이 나는데 조금 그 커피의 산도가 지금 이 제품에서 느껴지거든요. 쌉싸름함은 일반 오르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주면 첫 맛은 시지만 마지막에 쓴맛이 따라와서 뭐랄까 좀 산도 있는 커피의 마지막 끝에 보리 향,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오르조를 보여드렸는데, 카페인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커피 대용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화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닝커피 대신 모닝오로즈 한 잔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팅이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되세요.